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의, 공리, 정리를 보게 되죠. 이것들을 꼭 알아야 할까요? 수학은 공리체계하에서 만들어진 연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게 수학을 이해하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자, 그럼 정의, 공리,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수학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수학적 개념이나 용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의는 수학적 대상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죠. 이는 모호함을 피하고 수학계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동일한 개념, same concept을 동일한 방식, same way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좋은 수학적 정의는 간결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기존 수학적 지식과 일치하죠. 정의는 종종 정리와 수학적 논증을 위한 구성요소 역할을 합니다. 공리. 공준이라고도 불리는 공리는 그것이 속한 시스템 내에서 형식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수학의 기본 진술 또는 명제입니다.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A는 B이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이다. 당연히 되는 것들이죠. 공리는 수학적 이론과 시스템을 구출하기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공리 하나엔 수많은 이론들이 따라다니죠. 즉 공리체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점, 선, 평면의 기본 속성과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공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리는 기하학적 도형과 그 속성에 대한 정리를 증명하는 기초를 형성하죠. 연역적 공리체계를 따르는 거예요. 유클리드의 평행성 공리를 보도록 하죠. 주어진 선 외부의 한 점을 통과하면 해당 선에 정확히 하나의 평행선이 있다. 두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당연함을 받아들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이론도 같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구면 위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당연하지 않아요. 리만이 주장하는 구면 위에서 두 평행선이 만난다라는 공리를 받아들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넘어버리죠. 새로운 공리체계인 구면기하학이 만들어져. 정리. 정리는 일련의 가정이나 공리를 바탕으로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입니다. 정리의 증명은 그 명제가 타당하고 이전에 확립된 수학적 원리를 논리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알려진 증명만 해도 370여 개나 되죠. 정리는 수학적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수학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 연역적 추론을 사용합니다. 정리는 수학자들의 추측 또는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추측 또는 가설은 증명을 통해 정리로 탄생하죠. 대표적인 추측 또는 가설은 2000년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던 밀레니엄 7대 수학난제 에 속하는 푸앙카레 추측, 리만 가설 등이 있죠. 이 중 푸앙카레 추측은 2002년 그레고리 펠르만이 증명했기 때문에 푸앙카레 정리로 승격했죠. 리만 가설은 아직 증명이 안 되었으므로 여전히 가설입니다. 요약하자면 수학적 정의는 수학적 개념에 정확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약속이죠. 공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 당연한 것들이죠. 정리는 수학자들의 추측 또는 가설에서 시작해서 증명을 통해 참이라 증명된 명제. 자, 한 번 더 축약하면 정의는 약속, 공리는 당연한 것, 정리는 증명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영상으로는 구체적 정의와 정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